현대차가 선보인 대한민국의 3대 토종 스포츠 쿠페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스포츠카의 일반화라는 존재 가치에 충실했던 투스칸입니다. 야, 어서 오세요. 어, 잠깐만. 네, 어,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다. 아, 아, 내리시죠. 반갑습니다. 내리시죠. 야. 아, 나 이분 알아.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라디오 처음 만났나? 가는 거야. 우와. 반갑습니다. 야. 아니 뭐야? 자, 보는 소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라젠 성발입니다. 자, 자동차 전문 유튜버, 21탄 유튜버 카진상 되겠습니다. 아, 이거 좋아요. 아, 이거 멋있구나. 아니, 근데 이 컬러가 독특하네요. 와. 어디 어디가 튜닝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아, 궁금하다. 아, 일단은 여기 짜팡이 휠을 좀 내려박아놨고요. 휠. 네. 아, 차장님. 여기도 뭐 씹어 먹겠다고 했는데 씹어 먹힌 것 같은데 여기? 다 까졌는데 여기? 아, 이런 거는 그 좀 그 전문 그 정품 랩핑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뿌리는 스프레이로 느낌만 좀. 아니 실내도 좀 많이 좀 달라요. 아, 실내 보면은 네. 예쁘고. 어, 약간 그 람보르기니 에디션 느낌. 어, 그 오,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GT 느낌이에요. GT 느낌. 어머나, 어머나. 아니 근데 핸들이 너무 약간 골프장 카트처럼 생겼어. 아니 자세를 모르셔서 그런데 이게 스포츠 핸들입니다. 아, 스포츠 핸들이에요. 아, 스포츠. 네. 네, 잠시만. 저 이거 잠깐만. 네. 이거 네. 저기 핸드폰 보호 필름 붙여도 이거보다 잘 붙일 것 같은데. 너무 늦었는데. 너무 늦었는데. 아니, 버블이 너무 많은데. 우리 준영이 형이 점점 차에서 멀어지면서 말씀 안 하시는 게 처음이에요. 아니, 준영이 형 원래 차 오면 엔진부터 열고 하는데. 아니, 근데 얘는 딱 봐도 뭐, 아니, 그냥 뭔지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요? 이런 차 안 좋아하시죠? 아, 이 벌림은 안 좋은 말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저희가 너무 외관에 빠져서 차량 그 정보를 좀 몰랐는데 네. 이거 언제 구매하신 거예요? 어, 이게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키로수는요? 키로수는 얼마 안 탔습니다. 거의 새 건데 27만 정도? 많이 탔는데요. 27만이면 지금 현역입니다. 한 40만 정도 타 그때서. 아, 그래요? 27만이면 외국도 갔다 올 수 있는 거야. 네. 몇 년식이에요? 이거 2007년식입니다. 자, 차장님 지금 판매 희망가를 머릿속에 담아 오셨을 텐데 네. 정리되셨으면 적어주세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천만 원이요? 10만 원이야? 천만 원이요. 천만 원? 천만 원? 런만 원. 네, 런만 원. 천만 원대가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진성 씨 제 유튜브 엄청 많이 봤거든요. 아, 근데 생각보다 양심 많이 없으시네요. 아, 그럼 뭐 애누리라는 것도 있는 거니까. 아, 오케이. 이제 양 팀의 구매 희망가를 공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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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천만 원? 천만 원? 마이너스 천만 원. 마이너스 천만 원. 우리를 천만 원 주문은 예. 이 차는 돈 줘야죠. 이걸 저희가 가져온다는 건 너무 이걸 제약이에요. 우리가 가져오면 직업까지 이룰 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이걸 하시는 분이니까 의상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지켜드려요. 저희는 정말 이 차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예. 아, 너무 이뻐. 이 컨텐츠 자체가 예. 너무 빛이 나요. 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소리 좋아. 소리 좋아. 소리 좋아.